2018년 정도에 분양을 했었는데 이때 당시에 뭐 100대 1 정도의 경쟁률을 제일 중요한 가격은 대망의 4억 5천만 원입니다. 쭉 올라서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다가 한 12억에서 11억 사이에서 안착을 하고 있는 바로 판매가 가능하고요. 화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가능하고요. 이번 청약 예정지를 꼭 현장 답사를 해야 되냐? 안녕하세요, 살추 채널입니다. 저는 지금 동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날씨 효자인가 봐요. 제가 임장만 나오면 이렇게 비가 오네요. 아까 서울에서도 굉장한 채증을 뚫고 왔거든요. 오늘따라 차가 굉장히 많네요. 추석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이번에 청약이 나온 곳은 동탄역 예미지 시그너스라는 곳이고요. 분양가가 4억대입니다. 주변 시세는 뭐 보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최소 10억, 뭐 15억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 그리고 이거 꼭 부탁드리고 싶은데 혹시나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다면 잠깐 돌려서 좋아요 버튼을 좀 눌러주십시오. 저희 같은 유튜버들 입장에서 이 좋아요 하나가 굉장히 큰 힘이거든요. 이름은 화성 동탄 2지구 C7블록 예미지 시그너스라는 아파트고요. 딱 한 세대 공급을 하게 되는데 신혼부부 특별 공급입니다. 이거를 9월 25일에 접수를 하게 되고요. 면적은 전용 84 A타입입니다. 제일 중요한 가격은 대망의 4억 5천만 원입니다. 무순위 청약이긴 한데요. 특별 공급이기 때문에 특별 공급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도 뭐 전매 제한이라든지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제한도 없습니다. 사실 이 정도 되는 곳이면은 현장 안 봐도 되기는 합니다. 뭐 고민 없이 청약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도 현장 답사 채널이니까 한번 둘러보러 가고 있고요. 신도시는 말 그대로 신도시이기 때문에 갈 때마다 완성도가 조금씩은 다르더라고요. 자, 이제 5분 뒤면은 예정지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비가 많이 옵니다. 드디어 동탄 모습이 보이고요. 카메라가 이렇게 비 오는 날이고 어두우면은 제 얼굴을 잘 못 잡더라고요. 그래서 초점이 잘 안 맞는데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 길을 따라서 올라가게 되면 고속화도로를 빠져서 동탄역 방향으로 가고요. 역시나 동탄역이 굉장히 입지가 좋잖아요. 그럼 고속화도로도 바로 탈 수 있고 동탄역 가까운 단지일수록 입지가 좋다는 거는 말해 뭐합니까? 자, 이제 여기가 동탄역이고요. 저기 어디 있는 단지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올라가서 여기 제가 하트로 표시해놨는데 하트로 표시해놓은 데가 오늘 목적지고요. 저는 지금 현재 여기에 있습니다. 정차 중이고요. 초록색 하트 동탄역에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죠. 지금부터 이 전경을 한번 담아볼게요.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 일대가 굉장히 첨단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회사 건물도 되게 많고 판교 같은 느낌이 나죠. 지금 제 왼쪽에 있는 단지들이 있거든요. 제 왼쪽에 보이는 단지들이 시범단지라고 해서 동탄에서는 평가가 굉장히 갈렸던, 동시에 인기도 굉장히 많았던, 그리고 손바뀜도 굉장히 많았던 그런 곳입니다. 예미지 아파트가 지금 보이실 것 같은데 보이시죠? 단지 전경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단지를 먼저 한번 볼까요? 여기가 이번에 공고가 나온 곳이고요. 이 밑에가 굉장히 인기 많았던 동탄역 롯데캐슬 있었던 곳이고 바로 옆이 동탄역입니다. 동탄역 롯데캐슬과도 가깝고요. 동탄역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그런 곳이에요. 지금 5억 2천에 되어 있는 거는 전세라서 그렇고요. 매매로 바꾸게 되면 12억 정도 되는 아파트입니다. 총 498세대고요. 4년차 된 아파트고 용적률 399% 주상복합입니다. 아래 상가가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 거래를 살펴보니까 분양가는 뭐 5억 정도였습니다. 4억 얼마였고 이렇게 쭉 올라서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다가 12억에서 11억 사이에서 안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 거래를 보니까 거래가 조금 있었고요. 단지 세대수에 대비하면 거래량은 꽤 있는 것 같고요. 가격은 11억 후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18년 정도에 분양을 했었는데 이때 당시에 뭐 100대 1 정도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좌회전해서 가게 되면 동탄역인데요. 이쪽에 중심에 상가들이 굉장히 많고요. 지도에 보시면 동탄 롯데백화점 동탄점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이번에 그 유명한 청약이 나왔던 동탄역 롯데캐슬이 있는 그곳입니다. 롯데캐슬에서 조금 걸어가게 되면은 있는 곳이 요 예미지 시그너스라는 아파트입니다. 단지를 한 바퀴 둘러볼게요. 동탄역 일대도 많이 정비가 됐네요. 이런 모습입니다. 붉은 빛이라고 해야 되나요? 빨간 빛으로 되어 있는, 영어로는 에비뉴 스완이라고 해서 상가도 보이고요. 이름이 보이네요. 동탄역 예미지 시그너스 금성백조에서 짓는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쭉 둘러보고 있습니다. 어떤 전경인지 보시라고. 지금 여기 펜스로 다 막혀있긴 한데 여기도 광장으로 조성이 되면은 이 일대 풍경이 또 달라지겠죠. 지금은 오른쪽만 있는데 왼쪽도 굉장히 멋진 공원으로 탈바꿈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왼쪽에 있는 단지들도 걸어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물론 걸어서 거리는 조금 되긴 하겠지만 할 수 있는 게 어디예요. 민영주택이고요. 비규제 지역이고 경기도 화성시 거주자면 신청이 가능한데 특별 공급이기 때문에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재당첨 제한 10년 있고요. 전매 제한은 지금 없죠.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바로 판매가 가능하고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 곳입니다. 신청은 9월 25일 단 하루고요. 계약 취소 주택 한 세대가 나왔고요. 이미 입주를 해서 사람들 살고 있지만 이번에 당첨이 되시면 11월부터 사실 수가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비 1,400만원 정도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기 때문에 화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가능하고요.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이어야 되는데 소득기준은 2024년 9월 9일을 기준으로 하고요. 전년도 소득을 확인하게 됩니다. 금액은 이렇게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산 기준도 있는데요. 건물과 토지를 합쳐서 3억 3,100만 원 이하가 있으시면 됩니다. 무순위 공급은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가 필요하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지금 보이는 여기가 동탄녀 롯데캐슬입니다. 되신 분은 얼마나 좋을까요? 부럽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돌았습니다. 사실 동탄역이라는 곳이 워낙 유망한 곳이고 인기도 높고 가격 상승도 가파른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번 청약 예정지를 꼭 현장 답사를 해야 되냐? 글쎄요. 사실 안 하고 그냥 해도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저는 이렇게 현장을 한번 봐야 좀 직성이 풀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면은 그동안에 못 봤던 것들도 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현장 답사를 왔습니다. 오늘 영상도 혹시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만 꼭 좀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더 좋고요.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